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발. 자 여러분들 이곳은 날씨 좋은 한강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물 위의 아이언맨 플라잉보드. 오늘 플라잉보드 삽니다. 자 플라잉보드를 타기 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섭외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세계 챔피언이세요. 박진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랑입니다. 네 박진민입니다. 제가 직접 배우러 온 게 이제 제트보드 아니겠습니까? 에? 플라이보드. 저희가 플라이보드를 할 건데 왜 저희가 육지에 있습니까? 플라이보드를 타기 전에 일단 여기서 오이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들어갈 순 없어요. 왜요? 잘 못 뜨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끝이요? 난 일반인이 아닌데요. 아 근데 보고 계시잖아요. 아 우리 독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뿅 하고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안전한 지대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 플라이보드를 지금 신었다고 생각하고 엎드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 할 거예요. 그러면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상체랑 시선만 오른쪽.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져요. 다시 왼쪽 한번 할 거예요. 왼쪽. 안전지대까지 가셨어? 그럼 제가 일어나세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상체 들고 손은 안 쓰고 이렇게만 들어요. 아 이렇게? 네 원래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자. 오.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다리를 끌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뜨기만 하시면 높이는 제가 조절해줘요.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뒤로 빠지는 걸 엥 뒤로 빠지지 않게 앞으로 무게 중심을 살짝. 엥이요? 엥. 애기 부르신 거예요? 엥입니다. 지금 방송 나온다고 애기 부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일단 저희 앞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저와 같이 짝을 이룰 신상이에요. 신상이에요? 네. 탄 지 일주일 됐나? 여기서 안정수칙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미 하고 계시는데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예요. 플라이보드를 탈 때 수칙은요, 제트스키랑 가까워지면은 제트스키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트스키와 멀어져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제트스키랑 멀어지면 떨어져요. 제트스키가 왜 곁에 있어요? 이 호수랑 제트스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압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연결을 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지면 또 기술을 못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타셔야 돼요. 한번 시범을 한번 보고 제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진짜 CG 같았어. 할 수 있습니다. 마랑님도. 네. 저 위까지. 저는 가요. 네, 갑니다. 야, 진짜. 잠깐만. 자, 그거 앞으로 돼요?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야, 이제 왼쪽으로. 이제 서볼까요?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봅시다. 네. 테크 위에 서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서.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처음에 헤매요. 처음에 헤매다가 그 다음에 한 번만 감 잡으면 되거든요, 한 번만. 무릎 구부리지 마세요. 중심만 잡으세요. 그렇지, 잘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1차 성공이에요. 자 이제 높이 띄우기만 하면 돼요. 지금 본인은 잘하고 계신 거고 이제 제가 쭉 이제 올려줄 거예요.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앞으로만 떨어져야 돼. 앞으로만 떨어. 오 잘하네. 앞으로만 떨어져야 돼. 간다. 오케이. 오케이. 뒤로 빠지지 않게.
지금 저기 왜 안 되는 거죠? 지금요? 네. 무서워서.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거야. 오케이. 자, 뒤로만 떨어지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들어가지 마. 그렇지. 안 빠지려고 해야 돼, 본인이. 본인이 안 빠지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 자, 일로 와. 잘한다. 오, 스핀. 와. 모두 좋네요.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여기 그치지 않고 이제 도전 과제를 받을 건데 제가 오늘 한 7m 떴죠? 네? 몇 미터 정도 떴죠? 지금 한 1m 정도 떴습니다. 아, 일반인 치고 좀 더 잘했다. 몇 미터? 3m. 3m 도전. 지금 들어갑니다. 갑시다! 다리 묶인 거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거 치고서는 엄청 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물 공포증도 있대요. 그런 거 같아요. 어릴 때 죽을 뻔하셨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좀 무슨 공포증 뭐 이런 거 치고는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대단하시다. 정신력이 대단하시다. 아, 우리 세계 챔피언 진민 선생님과 함께 네. 저희 한번 스카이 보드 타봤는데 스카이 보드요? 프라이보드 막! 아,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유튜브 이번에. 아유, 아유, 홍보하세요, 홍보! 유튜브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희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댓글 다시면은 플라이보드도 무료로 태워드리니까요. 많이 오셔서 한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셔서 마랑이 했던 3m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댓글 달면 차단할 거야.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 박진민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 야, 뭐 하면 이것도 뭐 상금 걸려있습니까? 어? 뭐? 아, 진짜 1m라 넣으면 네. 아, 50만 원.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50만 원. 담으셨죠? 마인부 보는 것 같아, 마인부. 오, 많이 올라갔다, 얘. 이야, 스피드. 뭐야, 어쩌려고? 야, 뭐야. 오! 와. 진짜 잘한다. 잠깐만, 이거 우리 촬영 어떡해. 안 넘어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y don't we let it grow?